아니 오늘 제가 드디어 치과를 갔어요, 여러분. 제가 드디어 치과를 갔거든요. 뭐냐면 이 앞니 말고 어금니에 뭐 예를 들어 그림판 어금니에 보면은 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입을 벌리면 해가지고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어디가 문제냐, 이 앞니 네 개는 했고 이제 어금니 여기 이제 치아가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여기인가? 여기 이제 단면도 보여드릴게요. 치아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. 막 치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가 이제 요 중간이 썩어서 옛날에 여길 떼어놨거든요. 떼어서 치료를 완료한 상태예요. 완료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빠진 거예요. 이게 빠진 거야. 치아에 있던 이 떼어놨던 이게. 그래서 빠져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이물 여기에 계속 뭐가 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나니까 이게 저게 빠지면은 문제가 뭐냐, 진짜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, 그냥. 근데 여기가 요 구멍에 계속 밥도 들어가고 밥알 반찬스 그냥 먹는 거는 다 낀다 보면 돼. 오른쪽으로 씹으면 그냥 낀다 보면 돼. 근데 이거를 제가 잘 빼냈어요. 제가 워터픽 있는 걸 까먹고 이제 저는 항상 이거를 약간 혀로 약간 그 뺀단 말이에요. 빼내면서 살았는데 이제 치과를 가야겠다 마음을 계속 먹었어. 근데 윗니가 지금 급했잖아요. 윗니가 치료가 급하면서 내가 몇 주 동안 안 갔어. 몇 주 만에 이제 이거를 오늘 간 거예요. 몇 주 만에 이게 떼웠던 자리인데 이 안이 있죠, 안. 빈 공간, 빈 공간이 존나 썩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썩어서 떨어졌나 봐. 이게 치료가 좀 잘 안 됐었나? 이 떼운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, 이 부분은. 근데 여기가 많이 썩었대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치과를 갔는데 이제 좀 무서운 거예요. 왜냐, 이거를 원래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려 했거든요. 대학병원 원래 앞니가 대학병원에서 제가 하잖아요.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좀 무서운 거예요. 뭔가 그 일단 치료 자체가 무서운 것도 있었고 솔직히 대학병원은 예약이 너무 빡센 거야. 스케줄이 너무 빡센 거야. 그래서 안 되겠다, 그 동네 병원에서 이거는 치료하겠다 하고 대학병원에선 치료를 앞니만 관리하겠다 하고 동네 치과 막 광교 치과 막 검색해가지고 막 이제 알아봤어, 치과를. 근데 리뷰 좋은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.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유난히 그냥 칭찬밖에 없는 이제 치과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요즘 리뷰 쓰려면 여러분 진짜 알바 못 쓰거든요. 요즘에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음식점이나 뭐든 영수증 리뷰, 자기가 예약한 흔적이 진짜 있어야, 돈을 쓴 흔적이 있어야 리뷰 쓸 수 있는 거 알아요? 그래서 저는 그 리뷰를 믿기로 했어요. 저희 집에서 되게 멀어요. 그러니까 광교치과긴 한데 저희 집에서도 이제 한 택시 타면은 그래도 차 막히면은 6,000원, 5,000원 나오는 곳이야. 그럼 멀잖아요, 생각보다. 걸어갈 수 없고 버스나 택시로만 갈 수 있는 거리, 좀 많이 먼 곳으로 갔어. 가까운 치과 다 무시하고 거기로 갔어요.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오늘 처음 온다고, 처음 가는 치과잖아. 좀 무서웠어. 나 오늘 진짜 덤탱이 심해. 어쩌지? 과잉진료 이제 되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저는 아무래도 전적이 있다 보니까 걱정되는 상태로 엘리베이터 타고 그 치과가 있는 층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체온 재고 이제 패드에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하기 전에 저기 가서 거품칠 하면서 손을 깨끗이 씻고 오시면은 안내해 드리겠다. 손을 씻고 와야 안내를 해준대요. 그래서 손 존나 열심히 씻고 이제 개운한 상태로 패드 딱 만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내가 평소에 그렇게 찝찝해했던 부분이 이제 뭔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했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. 이제 기분 좋은 상태로 패드에 막 작성하고 처음에 간호사님이 왜 오냐에서 그 말해드리고 이제 원장 선생님이 진료 중이셨어서 원장 쌤이 이제 진료 끝나고 상담을 했어. 상담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 사진 이빨 치아 사진 찍고 다시 엑스레이 같은 거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상담실에 딱 앉아서 기다렸지. 다행히도 손님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. 근데 한 명밖에 없었는데 오래 걸렸어. 왠지 알아?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진료 다 끝날 때까지 상담실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어. 진료 끝날 때까지 시간, 왜냐면 이게 동네 병원은 한 분이니까
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사진 찍는 걸 보는데 진짜 큰일 났어요. 큰일 난 건 아니고 치료가 가능하거든. 가능한데 그냥 뭐 요즘 좀 더럽거든요. 그래서 내가 크게는 못 보여주는데 지금 치아가 이게 윗니 여기거든요. 오른쪽 여기 여기인데 이렇게 깨진 거예요. 보이심? 심하지? 그러니까 깨진 게 아니라 여기가 원래 레진인가? 이게 원래 이게 끼워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떼어놨었어. 떼운 게 떨어진 거예요. 이게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떨어졌나 봐. 근데 나는 이게 몰랐어. 음식이 어느 순간 끼길래 알았어요. 아 근데 안 시렸어. 그러니까 이게 깨진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이것도 깨진 게 아니에요. 깨진 게 아니라 여기 사이가 원래 썩어 있었어. 썩어 있어서 이제 여기를 치료를 한 거야. 요거를 치료를 하고 떼운 거였는데 그 떼운 게 떨어지니까 구멍이 나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안에 이게 썩은 건지 음식물인지 모르겠거든. 근데 진짜 심각하지. 다 썩은 거 같아. 그러니까 여기가.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사진을 찍은 걸 보는데 그냥 처음 드는 생각. 어 미쳤다 이거. 큰일 났다. 아 이거 진짜 이거 옆 치아까지 이제 다 갈아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아 그냥 큰일 났다는 생각만 딱 하고 이제 어떡해요? 이랬더니 그 원장선생님이 이거를 갈가내야 된대요. 충치를 신경치료를 여러 번 해서 왠지 어금니 전체를 덮어야 될 것 같대.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하는데 신경치료를 하겠다. 그래서 내가 얼마가 드냐 물어봤는데 50만원 정도? 어 원래 치아 하나 하는데 원래 그 정도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가격은 생각보다 괜찮아요. 어 그냥 크라운 가격이지 뭐. 그래서 막 치아색으로 내가 금니 씌워야 되냐고 물어봤거든. 근데 여기라서 금니 씌우면은 너무 티가 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봤지 금니냐고 했더니 아 치아색으로 해야 된다고. 그래서 치아색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 할 거냐 아니면 다음부터 할 거냐 아니면 대학병원 가시겠냐. 원래 대학병원 이거 앞에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거라고.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갔습니다. 누웠어. 그래서 마취를 하겠대. 신경치료를 해야 되니까요. 신경치료 한 네다섯 번 해야 된대요 여러분. 네다섯 번 가야 돼. 그래서 누운 거지. 누워서 이제 많이 떨었어요. 왜냐 저 앞니 할 때는 되게 괜찮았거든요. 하나도 안 떨었어. 왜냐 앞니는 신경이 원래 없는 상태라서 원래 신경치료 한 번 한 곳에 신경치료 한 번 더 하는 거 하나도 안 아픈 거 알아요? 그냥 씌우고 막 긁어내고 이런 게 아픈 거지 신경치료 하는 거는 아예 안 느껴져요. 그래서 여기가 되게 무서운 거야. 여기는 안 아팠지만 신경치료 할 때 여기는 이제 새 신경이니까 얼마나 아플까. 엄청 들어갈 때 엄청 막 찌릿찌릿 하잖아요. 그래서 큰일 났다 하면서 되게 긴장한 모습을 보여줬어. 아 어떡해 하면서 이제 눕는데 자 마치 들어가요. 이제 벌리래. 아 벌리고 계속 기다렸다. 구란치고 여러분 3분이 지났는데 주사를 안 놓는 거예요. 3분이 지났는데 계속 안 나. 그래서 입 벌리고 내가 턱이 오늘 좀 아픈 거예요. 턱 관절염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아니 좀 손이 느리신가? 아니 내가 치아가 심각해서 어디에 놓을지 계속 보고 있나? 진짜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속으로는. 근데 갑자기 입을 헹구라는 거예요. 끝났대. 그러니까 마취 주사 놓은지를 내가 모른 거야. 대박이지 않아? 나 진짜 내가 치과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다녔잖아요. 근데 마취 주사는 항상 아팠는데 여기는 내가 진짜 닿는 느낌조차 안 났다니까요. 그 이유를 내가 그래서 입을 헹굴어서 내가 오잉? 이러면서 일어났다?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해서 놓으신 거였어요? 라고 말을 하려는데 먼저 원장선생님이 선빵을 치시더라고. 원장선생님이 하나도 안 아프죠? 그래서 내가 아무 느낌도 안 났어요 이랬더니 내가 하나도 안 아파서 걱정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니까 신뢰도가 어느 승점까지 갔냐면 내가 지금 부산에 있었잖아? 그럼 신뢰도가 서울까지 왔어 지금 진짜. 아 무통 마취예요? 아 근데 있잖아요 처음에 잇몸에 살짝 솜으로 뭐 바르더라고. 그것 때문에 안 아픈 것 같긴 해. 그게 지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 바른 게 한 번 잇몸에 딱 바른 게 무통마취야? 야 근데 무통마취를 왜 안 해줘요? 다른 치과들은? 내가 이때까지 다녔던 치과 다섯 군데 넘게 다녔는데 나 진짜 한 번도 무통마취 당해본 적 없단 말이에요? 어? 무통마취는 기계로 한다고? 진짜? 응? 기계 없었는데? 제가 주사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냥 뭐 오늘 나의 잇몸에는 어느 아이가 찔리나 이런 거? 어느 아이들로 치료하지? 하면서 딱 봤는데 표면마취 같은데? 무통주사 아닌가 봐. 기계가 없었거든.
그래서 너무나 신뢰도가 갑자기 너무 상승한 거예요. 그래서 와 오늘 신경치료 하나도 안 아프겠다 했는데 진짜 오늘 하나도 안 아팠어. 나 오늘 신경치료 하는데 그냥 찌르는 느낌 살짝 시린 느낌이 살짝 있긴 했거든요. 아주 살짝. 근데 그거 말고는 하나도 안 아프고 끝났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다 갈가냈어. 이거는 크게 보이면 좀 혐오 느낌이거든요. 왜 치아 표면이 치아 갈가내니까 치아 안이 좀 징그럽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크게는 못 보여주고 지금 어느 정도 갈가냈냐면 요 정도 구멍이 이렇게 났고 지금 여기다가 이게 신경치료를 몇 번 더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약 같은 걸로 메꿔놨어 지금. 그래서 지금은 메꿔져 있어서 음식물이 이제 안 껴요. 근데 나는 원래 안 아파가지고 지금 살 것 같은 게 와 이제 밥을 먹어도 안 끼겠구나 진짜 너무 편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원래 안 아팠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이 치아가 안 아프니까 몰라. 내가 미련한 게 아니라 안 아프니까 몰라. 그래서 여튼 되게 나 오늘 신뢰도가 너무 치과에 상승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괜찮다. 가격도 괜찮은 거예요. 50이면 뭐 과잉 그런 것도 없고 나는 좀 광교니까는 좀 비싸지 않을까 싶었는데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여튼 이번에 느낀 거는 원래 제가 치아 검진이라 해야 되나? 치아 검진을 안 받거든요. 뭐 받을 일이 없으니까 치과를 잘 안 가서. 근데 그냥 나 이제 의무적으로 가려고. 근데 이 생각을 이번에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원래 앞니 이번에 새로 할 때부터 느꼈어. 앞니 새로 할 때부터 아 나 그냥 이제 몇 달 반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치과 다녀야겠다. 안 아파도 충치가 있는 치료에 대한 충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원래 충치가 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 충치가 번질 것 같은 충치면 치료해야 되는 거래. 그래서 치과는 제 생각에 진짜로 작년부터 느낀 거지만 무조건 검진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. 손틈새로 비치는 내 맘 들킬까 두려워 가슴이 맞벅차 서러워 조금만 눈 감고 날 기다려줘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